달구벌 만평.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를 군의회에서는 공동 후보지로 결정하는데 전제 조건이 됐던 군의군의 대구 편입 문제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대요. 자, 이 당초 군의군 대구 편입을 찬성했던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반대하면서 관련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해 사실상 2월 국회 통과가 불가능해졌지 뭡니까요? 국민의힘 안동의 전 지역구 김형동 국회의원. 예, 그 입장을 선회한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지 못했다는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군의군 대구 편입과 신공항은 아무런 결부 사항이 아니에요. 하며 약속은 어겼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길로 가야 한다는 얘기여서요. 헤헤. 그러니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 말씀인데 정치인의 약속이 얼마나 가벼운 건지 제대로 알려주셨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3월 개학을 전면 등교로 시작한 대구는 올해도 모든 학교가 정상 등교하기로 했는데요. 자, 이 교육부가 전교생이 3% 이상이 확진되면 원격 수업을 권고했지만 대구시는 학생 교육권을 위해 가능한 한 등교를 우선하겠다는 원칙을 세워서요.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은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다면 그쪽만 핀셋으로 집어서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지 학교 전체를 원격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앞으로 거의 없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라며 학습권을 보장하겠다는 말이어서요. 네. 학교에서도 코로나 방역 정책이 대폭 변화되고 있는데 그 이쯤에서 코로나도 종식됐으면 하는 바람이 굴뚝 같습니다요. 경상북도의회가 콜센터 상담원 같은 감정노동자 권리를 보호하는 조례를 발의해 해당 조례가 오는 14일 최종 의결될 예정이라는데요. 자, 그런데 해당 조례의 대상이 공공부문 노동자로 한정돼 있고 경북도지사가 해야 할 의무조항보다도 노력조항이 많아 실효성이 없는 조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해당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영서 의원은 예, 뭐 조례 제정을 통해 경북도 내 감정노동자들의 인권이 신장되고 나아가고 건전한 노동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막 기대합니다. 라고 조례 발의의 의의를 강조해서요. 네, 그 한술밥에 배부르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첫 발은 뗐으니 앞으로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달구벌 만평 담당의 홍문종이었습니다.